안녕하십니까. 정선 아줌입니다. 오늘은 23년도 4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2차 드롭 산행을 왔습니다. 2차 드롭 산행. 산세를 한번 보세요. 근데 어제부터 비가 내리더니만은 지금도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답니다. 그래도 많이 오지를 않아서 어제만큼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산행하기는 그리 덥지도 않고 좋답니다. 지금 멀리서 드롭이 보이는데, 아이고, 드롭나무가 아니군요. 이게 드롭나무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멀리서 보니까 이게 드롭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아, 산이라서요. 평지가 거의 없어요. 다 가파라요. 산속을 드롭 있는 곳으로 계속 다니다 보니 숨도 차고 땀도 나고, 아유, 아주 드롭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선 아줌의 눈에 포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드롭아, 꼭꼭 숨지 말고 나한테 들켜다오. 어? 빨리 나와봐. 아야야, 까시가요. 이거 까시기 나무거든요. 찔레꽃, 찔레나무. 우와, 너무 찌릅니다. 너무 찔러. 우와, 저기 드롭나무인 줄 알고 영상을 켜갖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했더만 드롭나무가 아니었어요. 아, 한번 열심히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 숨소리는 가급적이면 힘들어 하실까봐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산이 가파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숨이 가파오르네요. 한 시간 지났습니다. 현재 시각 7시 14분. 거리 1.4km.